그러면 위쪽에 이불 들어있고 위쪽에 한 분, 밑에 한 분. 변환을 안 하고도 주무실 수 하고도, 네,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두 분이시라면? 그렇죠. 네. 두 분이, 아, 같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나은데요, 이쪽. 넓죠? 아, 넓어. 예. 어, 힘이 딸리고 하는 거 아니냐. 디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하고요. 연결됩니다, 오스톤이. 에? 어떻게요? 아, 얘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니, 말고요? 예, 예. 아니, 근데 뭐 저희한테만 그래도 뭐 몇 대 5,990을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가 김해에 있는 그린 캠핑카. 자, 지금 저 움직이고 있는 저 녀석인 것 같아요. 어, 요번에 LPG로. 자,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프로 개념으로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가부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지금 전체적인 색상이 지금 그린? 네, 그린 파키색으로 이제 저희 데칼도 총 변경이 지금.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금 이제 4월달 지금 마무리 소생하고 예. 또 모든 풀들이 이렇게 나니까는 똑같 약간 그런 느낌? 네, 봄이 오는. 맞습니다. 자, 봄에 맞는 프라임 560. 이게 지금 미연장. 네, 어. 축 미연장 모델이고요. 예, 포토로 만든. 어, 얘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 저 아니, 말고요? 예, 예. 아니, 저 과장님 말고. 저 말고요. 아, 예, 아. 나 얘 보고 잘생겼다 했는데. 아니, 저 과장님도 잘생겼고요. 네, 추가하실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금 일반 어. 저 경유차일 때도 디젤. 출고 받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사양 그대로 해서 출고를 받으셨어요. 네, 하부보강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 업그레이드 되는 작은 이제 부분들 합쳐서 그걸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저희한테만 그래도 뭐 몇 대 5,990을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따가 끝나기 전에? 네,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좀 색상에서 주는 그 이미지가 좀 신선하죠. 예예예. 예, 예.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얼마씩? 인산철 배터리가 600A. 어, 600. 예, 코리아 BTS 제품에 BTS 이제, 걸로 아무런 예, 문제가 없는 600짜리가 들어가고요. 예. 태양광이 기본으로 570W. 570. 네, 들어갑니다. 두 장이. 예. 그리고 인버터 3kg 하고 안에 내부에 에어컨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스톤도 저희 디젤 때보다 지금 확장. 하부 네, 공간이 줄었는데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요? 네, 하부를 조금 더 쪼아가지고 네, 조금 더 쪼아내서 지금 오스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원래 120m 정도 수준이었는데 140에서 150m 정도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오스톤이. 에? 어떻게요?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주방하고 이제 샤워실하고 따로 이제 차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따로따로. 네. 따로. 근데 지금은 하나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당연하죠. 주방에서도 150m를 다 쓸 수 있고 샤워실에서도 다 쓸 수 있고 먼저 차서 넘치지 않는 거죠. 위에가 570짜리가 있고 인산철은 600인데 인산철 사실은 뭐 얘 가끔가다 뭐 화재가 있는데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생기는 게 아닌데. 네, 인산철은 배터리 자체에서 화재가 일어나진 않고요. 보통 네. 전부 다 연결부. 그렇죠. 얇은 선을 쓰시거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미흡할 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네. 다시 알려.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상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에 여기 전면 여기는 수납 공간. 이게 기본적으로 어닝도 다 있고. 예, 어닝도. 어, 근데 뭐 수루가 되지는. 예, 수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측면으로만 아 대신에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여기 조명 아 네 조명은 달려 있고 다 있죠. 네, 조명하고 저희 소켓들 시가 소켓하고 UVS 소켓하고 요거 부분도 지금 조금 더 확장에 그게 남아 있어서 네 이거는 뒤에 이제 차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되어 있다면 아 이 확장이 됐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50에 지금 한 대략 1m 정도 네 공간이 되고요. 높이도 대략 한 700 정도, 600에서 700 정도 높이가 됩니다. 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거랑 다 비슷해요. 카라반 창문에 힌딩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창문이고 다 돼 있죠. 예전엔 이런 것도 없다가 이제는 각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오 그러게 네. 안쪽에서는 개방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요 녀석이 560이긴 한데, 사람들 제일 좀 세간에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에서 LPG로 오다 네. 보니까, 좀 뭐 주행할 때라든가, 뭐 짐이 좀 싫고 했을 때, 예. 힘이 딸리고 하는 거 아니냐. 출력 자체가 뭐,
수치상으로는 토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높게 책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LPG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고 장거리를 못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미지 강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거 최초 인증을 받는다고 화성까지 이제 직접 주행을 해서 테스트 다 하신 네, 거고요. 테스트 갔다 왔는데 디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하고요. 흰 부분에서는 오르막길 같은데 치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나은 모습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고요. 근데 자체가 아까 제가 앞에 차에 타 있었는데 자체가 소음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쫄은들고 그렇죠. 아무래도 디젤은 좀 진동이랑 맞습니다. 소음이 있는데 LPG는 예. 소음이 없다는 장점. 예.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가 조금 걱정이 됐었었는데 뭐 화성에 이제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고속도로 주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젤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연비로 예. 따졌을 때? 조금 총 주행거리 자체는 조금 짧은 것 같기는 해요. 한 30에서 50km 정도 조금 짧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LPG 자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유사하게 차가 LPG 터보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엔진 터보예요? 네 LPG 터보 엔진. LPG 터보 엔진. 예. 아 그러다 보니까 힘이 더 남죠. 예, 힘이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후방에 여기 주방이죠? 네 주방 지금 창문이고요. 있고 위에 저희 후방 카메라 원래 박스. 지금은 옵션입니다. 3채널 블랙박스고요. 지금 후방 아래를 찍는 카메라 그리고 주행 시에 뒤를 볼 수 있는 주행용 후방 카메라 그렇죠. 그리고 전방 이렇게 3채널 블랙박스가 저희 옵션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 이번 가격 인상 때 요것들은 같이 포함이 돼서 예, 들어갈 겁니다. 200만원 인상 200에 예. 블랙박스는? 60만원입니다. 아 60만원인데 포함이 됩니다. 된 거다. 예. 예.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요 요번에 후미등. 오, 테일램프가 지금 바뀌었네요. 네, 신형 후미등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저희 옵션으로 비용이 60만 원 지금 제일 최근에 추가된 옵션이었거든요. 요것도 요번에 같이 포함해서 네, 가격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눈 좀만 째려 보는 거 좀 보더니 그러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그냥 옵션 갈 뻔했는데 예. 포함된 가격으로 네. 얘도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가격이 60 66만원입니다. 아, 66만원. 네. 근데 요 등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본 품목으로 해서 이제 이번 가격 인상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너무 째려. 그래서 요 후미등 지금 커서 야간에도 시인성도 엄청나게 좋고요. 하고 일단 모양이 전체적으로 저희 데카라고 되게 어울립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딱 심벌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근데 얘네가 또 퉁퉁해진 것 같아요. 어째? 똑같죠? 폭이나. 네, 똑같습니다. 뭐 조과장이 약간 배 나온 것처럼 퉁퉁한 느낌이 그건 지금 폭과 지금 전장이 전장 오리꽁 예 그거는 앞전 이제 디젤 때하고 동일합니다. 폭은도 똑같은 예 폭도 실내 폭 2m 똑같습니다. 2m 그제 이쪽 편에 저희 이제 이번 이제 LPG 가스 넣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장착을 하는 거는 이쪽에 이제 기름통입니다. 아 LPG니까 네 D5를 돌리기 위해서 경유를 따로 넣으실 수 있는 경유통. 지금 뭐 타 업체에서는 10리터, 15리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약속 드렸거든요. 큰 걸로 하겠다고. 30리터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가득 넣으시면은 아마 일주일 이상 풀로 틀어도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가동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얘는 그 무시동 히터 바닥난방 전용이니까. 네.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한 10리터 정도 됐을 때는 한 2박 3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박을 하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죠.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요거 용량을 요번에 저희가 크게 30리터짜리 통으로 네,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물도 있고 여기는 전기. 네, 한전 인입부가 예, 한전이 있고.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벌써 계약도 되고. 네. 많이 계약하셨습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옵션에 저희도 이제 예전에 6,700, 6,800 이렇게 비슷한 모델을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 정도 가고 타 업체 지금 현재도 6,000 중반대 정도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맞아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에 잠깐 좀. 예, 저희 출입문이고요. 예. 저희 기본은 이제 차키로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도어락을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데 도어락하셔도 되고요. 옵션으로 저희 기본은 차키로 연동이 되게 돼 있으니까 차키로 열고 잠그고가 기본으로는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잠깐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천장 깔끔하다는데 처음 얘기하네?
네, 저희 원래 기존 이 벽지하고 똑같은 방염 시트지 원래 작업을 했었는데 네. 천장 부분 이제 열도 많이 받고 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단열 시트지로 앞으로 작업을 단열 시트지예요? 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mm 정도 두께로 들어가다 보니까 왜 천장 이제 햇빛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뜨겁거나 하지도 않고요. 와, 이번에 아니 진짜 컨셉을 그렇게 했나 봐요. 깔끔한. 네, 저희 뭐 원래부터 요번 뿐만이 아니라 좀 화이트 톤으로 좀 깔끔하게. 화이트에다가 요 그린이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소파도 색상 대부분 요 색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 말고도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네, 변경하실 수 있어요. 제 타겟은 젊은 층이었습니다. 조금 젊은 아빠들. 예, 스포티한 느낌. 예, 젊은 이제 좀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 예. 하면서 너무 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벙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창이 이렇게 있는데. 예, 양쪽에. 예, 양쪽에 있는데 또 짐을 많이 쟁여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짐 칸으로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집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주무실 때만. 그렇죠. 잘 때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보자. 아, 큽니다. 근데 저희... 덩치가 크잖아요. 벙커가 크기 때문에. 어이구야. 넓죠?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가는 거. 넓어요. 신장이 네. 얼마나 되셨죠? 181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여기. 다시 이제... 한 번만 누워보시겠습니까? 와, 181. 네. 그럼 미취학 아동 두 명 정도는 충분해. 네. 아, 그리고 요 녀석이, 개방감이 상이 저, 뚫리니까 앉아서 보면은 네. 수월할 거다. 안전 위치에서 이렇게 했다. 원래 창 사이즈가 이만했나? 예. 원래 이렇게 되죠. 예전에. 예, 그러면 시야에서는 가리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뻥 뚫린다. 훨씬 더. 앉았을 때. 요것도 거실 개념인데, 글쎄요, 색상 때문에 그럴까요? 되게 커 보이는? 네, 요 이제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시는 이제 레이아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이 제일 주 공간이다 보니까 네, 거실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아니 일단은 이 화이트와 그린의 이 색 대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되게 좀 더 넓어 보이는. 네. 개방감 있어 보이는. 아, 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보이시면 제가 설계를 잘 했나 봅니다. 오륙궁이면 솔직히 큰 편은 아닌데. 맞습니다. 차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네. 예. 근데 내 처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넓지? 엄청 넓죠. 예. 빼기를 잘 뺐나? 이제 이 공간에는 저희가 요 1인 침대로 또 쓰실 수 있게끔 테이블 변환을 안 하고 쓰실 수 있게끔. 아, 변환도 안 하고. 요 녀석, 그러면 요 테이블 같은 경우, 움직이게 되는 네, 거니까. 밑에 요거 레버만 풀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아, 지금 고정으로 해놨고, 네. 에 따라서 요 풀면은, 밖으로도 뺄 수 있는 거고, 네, 밖으로도 완전 뺄 수도 있고, 거고. 미실 수도 있고요. 주무실 때 전체 침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 한 명만 주무시게 된다 하면은, 이런,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위쪽에 이불 들어있고, 위쪽에 한 분, 밑에 한 분, 변환을 안 하고도 주무실 수 안 하고도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두 분이시라면. 그렇죠. 네. 두 분이, 같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여기 도로 앉아서, 얘가 이렇게니까 넓으니까 좋구나. 그렇죠. 누울 수가 있죠. 소파네, 소파. 야, 이게 나은데요, 이쪽. 넓죠. 넓어. 아, 죄송합니다. 반말. 넓어요. 제가 등을 대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네. 땅땅하니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짱짱하니. 짱짱하니. 야, 지금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명. 이거 없으면은 3명, 4명, 5명, 6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6명. 자, 위에는 이제, 비스듬히 귤기를 줬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벙커 올라가고 하실 때,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여기 위에서 설 수 있는 높이다 보니까 각도를 조금 줘서 벙커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손잡이 없는 모델로. 그러네요? 네. 덮었을 때 일자로 나오게끔. 이러니까. 이렇게. 조금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우리 손님분들이 뭘 하나 달아도 태가 잘 나더라고요. 이쁘게 꾸미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카페에 보면은. 그럼요. 아기자기하게 꾸민 게 보면은 네. 나도 나중에 저래야지 했는데 일단 위에는 이제 무드등이 이렇게 있는 거고 네. 이런 거 원래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리모컨 같은 것들 저희가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쪽에 하나 반대편에 하나 휴대폰 두고 다 놔도 되고 그렇죠? 네. 이쪽 편에도
저희 원래 없었는데 소켓하고 이제 12 소켓하고 220 소켓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선반이 하나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밑에도 네, 아랫부분은 신발장이고요. 아, 신발장이에요? 네, 여기 원래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 안쪽에서도 이제 여실 수 있게끔. 아, 저쪽 밖에서 안 들어오고. 그렇죠. 예, 네. 밖에서 신발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가실 때는 여기서 꺼내면 되게 편하고요. 네. 들어오실 때는 여기서 넣으면 엄청 편합니다. 아, 근데 전 이게 아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이거는 화이트 오크라는 수종의 원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또 이제 포인트를 고급스럽게. 예. 저 TV가 스마트 TV. 예, 27인치를 놓으셨고요. 네, 스마트 TV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저쪽 벽으로도 붙고 이쪽 벽으로도 붙게끔 3단 브라켓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을 한번 빼볼 수.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TV는 한 대, 그죠? 예. 2차 TV가 더 들어갈 자리가 없죠. 밖에서 만약에 식사를 하거나 네. TV를 보고 싶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가능해요? 조금 보이긴 합니다. 아, 좀 보여요? 네. 아니 또 여기에 또 스크린 하나. 그것도 좀 보입니까? 아, 그거는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일단 문의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과연 어떻게든 다 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화이트니까 너무 깔끔. 아, 삼성 걸로. 예, 저희 LPG로 넘어오면서 제일 걱정이 이제 에어컨 시력이 부분이었습니다. 에어컨 시력이 부분이었는데 해결했습니다. 아까 오스통 오히려 늘리면서 하부에 시래기까지 더 장착할 수 있게 못 봤는데 다 나중에 밑에서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전자레인지랑 뭐 TV 다 여기 아시는 거니까. 예, 냉장고하고 그렇죠? 다 예. 들어가는 거고요. 예, 150리터짜리. 예, 50. 아시고. 야, 지금 거울이 있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 변기를 놓게 되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정식 변기가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동식 변기는 바꿔버리면 되니까. 사실 물론 또 많이 안 쓴다는 거. 많이 안 쓰시니까요. 네. 근데 꼭 쓰시는 분들은 또 달아놓으시면 좋기도 하고요. 아, 여기 커튼까지도 달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수납할 수 있고 여기 메인 컨트롤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설명 오셔서 한 번만 들으시면 사실 설명 그럼요. 안 들으셔도 잘 안 들어도 그냥 네. 다 요즘 더 잘 아세요. 맞습니다. 아, 여기다도 조명을 하셨구나. 네, 이거 주방등입니다. 혹시나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닫았을 때 야 이거 닫으니까 분위기가 느낌이 좀 다르셨다. 과장님 그 문도 그 출입문도 한번 닫아봐 주실래요? 야, 아까랑 또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요 하나로. 다 이렇게 선반 있구나. 네, 여기는 서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브레이크 밟았을 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고정 장치를 해주실 거 아니면은 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제 여기 아래쪽 이런 작은 건데 저기는 이제 밸브. 네, 밸브가 이제 외부 샤워기 차단하는 밸브입니다. 겨울철에는 아예 끊어버리면 되고요. 그거 앞단까지는 저희 보일러 라인이 함께 와 있습니다. 네, 보일러는 D5 에버스펙터사의 네, D5 쓰고 있고요. 동파를 위한 다른 장치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보일러 라인을 같이 청소 라인에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따뜻한 말. 네, 네, 이제 사용 중에는 얼지 않게끔 저희가 다 설계를 해놨고요. 그렇죠.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물 빼실 때 물 사실 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저희가 에어 컴프레셔를 안에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 잔수까지 밀어내실 수 있게끔 에어 컴프레셔가 내장돼서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밖에다가 연결하면 네, 되고 외부 샤워기. 근데 이게 뭐 인덕션이든 하이라이트든 아니면은 원하시면 매립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도마 공간이죠.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인덕션을 매립해버리면 이 공간을 못 쓰거든요. 요즘에 근데 휴대용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소켓을 소켓을 네, 휴대용을 쓰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야, 일단은 이게 그린색이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려요. 하고 저희 이 바닥은 이제 돌가루 대리석 바닥이고요. 아, 돌가루예요? 네. SPC 그러니까, 돌마루. 이 친환경 돌가루요? 네. 이 공구 떨어뜨려도 잘 안 긁힙니다. 잘 찍히질 않아요. 다음에 저 한번 갖고 와서. 네. 그러고 보셔도 됩니다. 잘 안 긁힙니다. 야, 그렇군요. 어쨌든 화이트와 그린이란 게 되게 이제 공간을 넓게 보이는 560인데 한 600 정도. 많이 크게 보이시나요? 진짜요. 와서 한번 보시고. 예. 제가 제대로 봤는지 아까 밖에서 볼 때도 약간 퉁퉁해 보였다 했는데 좀 더 원래 화이트가 더
크게 보이고 있잖아요. 예, 검정색은 네, 맞습니다. 좁게 좀 좁아 보이고. 어, 이거 근데 준비 많이 했었잖아요. 네. FPG로 나오면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가스통이 지금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자리 저희 원래 이제 에어컨 실외기 자리에 가스통이 동그랗게 지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하부가 완전히 지금 틀어져 버리다 보니까 오스통부터 시작해서 설계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 뭐 이 차 말고요. 하부는 딴 차 말고. 딴 쪽. 네. 뭐 약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어. 지금 바로 네. 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차량들이고 하부에 실외기가 여기다 놨구나. 예, 저희 이제 알루미늄으로 저희가 프레임을 짰습니다. 프로파일로 프레임을 짜서 지금 실외기를 원래 기존에는 콤프를 분리시켜서 눕혀서 네,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콤프 있는 그대로 세웠네요. 네, 세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가스통은? 가스통은 원래 이쪽 여기 이제 뒤쪽으로 여기에 딱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예, 너무 크고 네. 예. 그래서 저희 오스통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두 개가 연결될 겁니다. 아웃리거는 이제 뒤에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오수도 아까 이제 하나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부 보강도 지금 기본으로 코일, 다 들어갈 거고요. 코일하고 판스프링하고 쇼바. 쇼바. 네, 네 쪽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LPG로 했을 때 힘에 딸리는 부분이 전혀 큰 문제가 없다면 네. 전혀 저는 못 느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잘 나가요. 멋지게 생긴 드림밴 오르꽁 댐 오르꽁 이게 5,99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요. 여기서 저희의 원래 인상안이 200만 원. 그러면 이게 6,190만 원 90만 원 네, 6,19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신형 후미등 66만 원 금액 인상 포함이고요. 하고 3채널 블랙박스 60만 원 포함이고요. 144만 원 정도가 포함이고 저희 이번에 좋은 소식은 4월 달부터 개수세 인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5%가 예, 아니고? 예, 560 지금 정도 금액 기준으로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더 개수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요? 4월 달부터요. 4월 달부터. 요 달부터요. 아,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오른 게 아닌 게 되는. 오른 게 아니에요. 200만 원이 거의 커버가 되니까. 아, 그럼 640이나 이런 모델에서는 개수세가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아, 그럼 더 떨어지고.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가보가에서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차를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고만 너무 바빠서. 투룸 구조로 네 고정 침상이 있고 이제 앞쪽에 거실이 있는 560보단 조금 작은 거실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아 그래 몇 분한테만 좀 이거 아니 저한테 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올록이 금액 올록이 전 가격 저희 원자재 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올록은 300만 원이요? 세 분 하는 김에 뭐 한 다섯 분 하시죠 그러니까 다섯 분. 여기 저희 사장님한테 대표님이 끄덕끄덕 하시네. 저 그때가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5분. 5분까지는 금액 그대로 90. 네,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 뒤부터는 저희도 이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이 조금 되는 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포함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오리꽁 잘 받고 다음에는 640.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